그리고 이번에 50BP 인상의 큐티 패키지가 나온 거잖아요. 양쪽 긴축 패키지가. 다들 지금 빅스텝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다 해석을 하시잖아요. 아, 빅스텝은 뭐 아주 가벼운 거, 왜냐면 자이언트 스텝을 던져서 그래요. 네. 이거 두 개 패키지 던지는데 50BP 인상은 22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래요? 양쪽 긴축도 사실은 17년도보다 두 배 빨라요. 이 두 개를 동시에 던진 적이 없거든요. 이 두 개를 동시에 던진 적은 제가 봤을 땐 처음이에요. 지금 프레임워크가 바뀐 거거든요. 네. 이번에 FMC 이후에 이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올해 1월, 3월 FMC가 끝난 다음에 네. 항상 주가가 세게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요번에 이제 판이 조금은 좀 다르게 돌아가는 거. 자, 그러면 오늘 예고해 드린 네. 대로 우리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지금 상황에서 우린 시장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스탠스로 또 잘 네. 상황을 넘겨야 될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오건영 부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팔 살짝 걷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다가 네. 걷지. 아, 예. 아, 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네. 사실은 이 전자칠판에서는 걷을 필요가 없거든요. 아, 그 때 묻어서. 네, 많이 묻어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구나. 나는 습관이 하다가, 돼가지고, 하다가 네. 흥에 겨워서 걷는 줄 알았더니 네. 와이프한테 안 온다라. 네. 네. 아, 근데 요즘에 신한은행 전설의 오건영이 완전 장안의 화제더군요. 아, 전설의 오건영. 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전, 돈, 썰. 네. 네. 네, 이거 오건영. 신한은행 유튜브. 아, 네. 아니, 그, 네. 저기, 이렇게 내용은 그렇게 제가. 아니, 무슨 은행 유튜브 이름이 오건영이야. 아, 그 정도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심지어는 뭐,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아갖고, 오건영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오까네라고 부른다고. 오까네. 오까네. 오까네가 나이 데스. 전설의 오까네 데스. 자, 신한은행 유튜브 전설의 오건영 검색해보시면 아마 오건영 우리 부부장님의 여러 컨텐츠들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 어떤 먼저 이야기로 중국 얘기부터 예. 좀 풀어볼까요? 아, 예. 요즘 이제 위안화 환율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이제 위안화 환율도 그렇고 이제 지난번에 그 엔화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니까요. 먼저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네. 먼저 엔화부터 짚고 그런 다음에 위안화 설명드리고 그렇게 좀 가도록 할 텐데 연준도 그래. 중요하지만 네. 중국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차트부터 한번 잠깐 보시고 가시죠. 네. 네. 어떤 차트입니까? 일단 차트를 띄워드리면은 미국 10년 금리하고 달러엔 환율입니다. 네.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만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은 10년짜리 금리를 묶어버렸어요. 이게 YCC라는 건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참 이례적인 건데 전 세계에서 10년짜리 금리를 이렇게 묶어놓은 나라가 네. 별로 없습니다. 네. 호주하고 일본 정도인데 호주는 작년에 포기했고요. 이제 일본이 여기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그러면 금리를 0.25% 이상으로는 못 올라오게 묶어놨어요. 0.25입니다. 2.5가 아니라 0.25% 위로 못 올라오게 묶어놨는데 미국 금리가 이렇게 훅 하고 뛰어 올라가잖아요. 그럼 미국하고 일본하고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럼 엔화가 그러니까 달러를 보유했었을 때 금리가 높아지니까 달러 보유의 매력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럼 다들 엔화보다는 달러를 선호하게 될 거고요. 네? 그럼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삽니다. 그럼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데 그러면 1달러를 살 때 115엔만 있어도 살 수 있었던 게 이제는 130개의 엔이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엔화 환율이 올라갔다는 건 엔화가 약세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금리가 뛰어 올라갈 때 엔화도 동시에 같이 뛰어 올라가는 같은 기울기로 예, 그런 모습입니다. 예, 거의 비슷한 기울기로 네. 가는데 이게 지난번에 출연한 이후에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일본 당국에서도 엔화가 여기서 추가로 약세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감을 나타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뭐냐면 G7에서 일본하고 이제 미국 재무장관이 이제 옐런 장관한테 이제 요청을 좀 해서 엔화 약세에 대해서 한번 경계감을 갖자. 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네. 이제 4월 말 5월 초입니다. 그럼 이 차트로 따지면은 요쯤 되거든요. 보시면 금리가 올라갈 때 엔화가 옆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추가로 약세로 가는 것에 그러네요. 대해서는 여기서는 어느 정도는 좀 막는 얘기가 좀 그러니까 뭐냐면 한 국가의 통화가 약세로 가는 거를 국가가 직접 나서서 막잖아요. 그럼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됩니다. 너네 뭐야? 왜 너네 자국 통화 약세 만들어가지고 수출하려고 그래?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예외 조항이 있어요. 너무 급격한 일방적인 쏠림이 나타날 때에는 예외를 둔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네. 2016년에도 한번 고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일방적인, 그때 이제 엔화가 일방적인 강세였고, 지금 엔화가 일방적인 약세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슈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옆으로 이렇게 기는데, 금리가 뛰면 따라서 이렇게 올라줘야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좀 조금은 버벅이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30엔 위에서는 엔화가 약세로 가는 폭이 미국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그 폭이 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그래도 만약에 미국 금리가 물가 상승세가 걷잡을 수 없어서 한 레벨 더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엔화도 이렇게는 막을 수는 없어요. 계속 시장 원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딸려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막다가 하다가 그럼 딸려 올라갈 수밖에 없으면 이때는 이제 일본에서도 하반기에는 정책에 대한 변경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정책 변경이 뭐냐면 0.25 위로 못 올라오게 막고 있잖아요. 지금 누르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조금 높여주는 거죠. 0.5 이런 식으로.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에는 정책 변화에 영향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본은 엔화 약세 좀 즐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본이 엔화 약세라는 것 자체가 수출이 잘 되는 거거든요. 엔 네. 약세를 통해서 수출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조금 이따 위안화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통화의 약세라는 건요. 네. 사실 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들의 입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과 대기업과 개인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수출 기업들은 당연히 엔 약세를 좋아하겠죠. 근데 개인들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수출하는 사람은 없죠. 혹시 정프로님 혹시 개인적으로 수출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있으신가요? 제 사랑을 좀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심 좀 해.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개인들은 아무래도 수출이나 이런 쪽보다는 소비가 많지 않습니까? 소비는 수입입니다. 수입을 하려면은 엔화가 약세면은 엔화의 가치, 엔 수입품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일본에서도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일본에서 구매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게 됐었을 때 네.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들 생각했었을 때는 너무 엔화가 일방적인 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표현하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통화 가치가 굉장히 빠르게 약세를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안 써버리면 약세의 폭이 갑자기 급격하게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퍽 튀어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네, 이렇게 됐었을 때는 이거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정 임계점을 넘는 거를 어느 정도는 좀 스무스하게 좀 막아주는 정책들은 좀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 네. 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예. 엔화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위안화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예. 위안화 이거 차트 보시기 전에 제가 그 칠판에다가 좀 적으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칠판 나왔어요. 네, 칠판으로 좀 바꿔주시죠. 네. 뭐 걷어내네. 네. 뭘 걷어내네. 아, 팔. 팔을 걷으셔야죠. 아, 예. 네. 네. 아주 섹시합니다. 네. 저 팔. 아, 네. 아, 네. 저렇게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게 다시 내려도. 이게 결국에는 지금 위안화가 네. 위안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네. 위안이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 위안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그 위안화 약세폭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이 환율을 볼 때 진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율을 볼 때 환율은 진짜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네. 환율을 볼 때 진짜 중요한 두 가지 팩터가 있습니다. 성장하고 금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정 국가의 금리가 다른 나라 금리보다 높으면 그 나라 통화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자 수익이 훨씬 더 커지니까 그 나라 통화의 매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을수록 통화에는 유리한 거죠. 그 네. 나라 통화 가치가 강해질 수 있는 거죠. 네. 아 잠깐만요. 아 이걸 연결하시면 안 되고요. 하얀 칠판. 아 예. 예. 네, 칠판. 하얀 칠판을 좀 예. 하얀 칠판을 네. 좀 주시죠. 예.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성장이 네, 이게 제가 이제 여기서 막 바꿔보려고 하다가 예. 자 이제 성장이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성장이 되게 중요한데요. 금리가 낮더라도 성장이 강하잖아요. 그럼 그 나라에서 성장하는 그 성장의 과실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특정 국가가 강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면 이 나라로 투자 자금이 몰려들어오게 돼요. 그렇죠. 투자 자금이 몰려들어오는 과정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 통화를 사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배당 수익 같은 것들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 성장의 과실을 노리는 그런 외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여기서 통화 가치가 절상이 됩니다. 되네요. 그래서 금리뿐만 아니라 성장이라는 거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금리를 갖다가 낮춰주는 정책을 썼거든요. 그럼 중국이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미국이 올라가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중국이 금리를 낮추잖아요. 이런 케이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안화가 당연히 약세를 보이게 되겠죠. 달러가 네. 매력이 높아질 테니까. 그런데 이게 환율이 이래서 어려워요. 어떤 부분이 어렵냐면 아 이게 한번 자꾸 보시죠. 이 둘이 별도로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두 개가 또 연결이 돼 있어요.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한번 네. 잠깐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서 예제 한번 냅니다. 자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럼 통화가 약세를 보여야 되죠. 그렇죠.
근데 금리를 인하해서 성장을 매우 강하게 부양을 했어요. 금리를 찔끔 인하해서 성장을 강하게 부양했어요. 그럼 통화가 어떻게 될까요? 강세가 됩니다. 네. 그렇죠. 이래서 어려워요. 이래서 이게 두 개가 엮여 있어서 어려워요. 메이저 팩터가 두 개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씩만 보면은 금리 올라가면 통화 약세고 금리 내려가면 통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어려운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금리를 인상하면은 통화가 강세가 되나요? 만약에 금리를 살짝 올렸는데 성장이 와르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러면 통화가 약세가 와요. 이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도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면 달러가 강세죠?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 무슨 환율 본다는 사람이 그 얘기 누구나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요. 미국의 성장이 둔화가 되잖아요. 달러가 약세가 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04년도에서 06년도 동안에 미국이 기준금리가 1%였거든요. 네. 04년도 6월에 이걸 얼마까지 올리냐면 5.25까지 올려요. 17차례 연속 인상했거든요. 네. 근데 이때 달러가 약세를 보여가지고요. 07년도에는 원달러 환율이 900원을 찍어요. 아니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왜 달러가 약세지? 미국의 성장보다 신흥국의 성장이 훨씬 셌어요. 네. 그러니까 금리보다 어떤 때나 금리보다라는 표현은 그렇고 금리도 되게 중요하지만 성장이라는 팩터도 같이 봐야 된다는 게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중국이 작년에 이제 성장하고 금리를 다시 좀 쓸게요. 네. 성장하고 금리를 다시 쓰면 중국 얘기를 이제 돌아옵니다. 중국은 이게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먼저 벗어나면서 사실상 보복 소비가 제일 먼저 터진 게 전 세계에서 중국이에요. 그렇죠. 2020년도 11월부터 터졌어요. 보복 소비가. 그래서 보복 소비 때문에 그때 당시엔 소비가 되게 강하다가 얘네가 이제 보복 소비 끝난 다음부터는 소비가 하고 위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는 뭘로 부양을 해주면 되냐면 투자로 부양을 해주면 되는데 이게 중국의 부동산 투자 성장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작년에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기억 속에 잊혀지셨겠지만 헝다 사태라고 기억나세요? 작년도 9월 달에? 네. 이거 엄청 많이 얘기 나왔었잖아요. 중국 망하는 거 아니냐고. 제2의 리먼 아니냐고. 그래서 투자 성장이 위축된 이후에는 이 헝다 사태 이후에는요. 투자도 성장이 후루룩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성장이 약해지니까 위안화가 약세를 보여야 되잖아요. 작년 하반기부터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여기서는요. 작년 하반기에 중국이 지급준비율이라는 걸 인하했습니다. 지금 지급준비율이 뭔지 설명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냥 위안화를 공급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LPR 금리라는 걸 인하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인하하니까 자 그럼 보통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위안화가 약세를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약세를 보여야 되는데 얘를 금리를 인하해가지고 성장을 부양할 거라는 기대가 생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위안화가 절상 기조를 이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안화가 중국이 금리를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상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결국에는 성장이 여기에 이제 또 수출이 잘 된 것도 있었습니다. 네네. 중국의 수출이 잘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 누구한테 수출했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에 수출을 하게 돼요. 미국 경기가 워낙에 탄탄하니까 수출이 워낙 잘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도 통화가 위안화가 절상 기조를 이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디서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금리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낮춰줬고 굉장히 많이보다는 금리를 조금 낮추면서 성장 부양을 해줬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연초 이후에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른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나왔을 때 지난번 방송에 한 달 됐나요? 그때 나왔을 때 끝에 어떤 걸 보여드렸냐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금리가 붙는 걸 보여드렸어요. 살짝 역전돼서 미국 금리가 좀 더 위로 올라온 걸 보여드리고 끝냈거든요. 네. 자 그러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미국 금리가 이제 중국 금리보다 높아진 상태가 됐어요. 그 상태보다 더 올라갔거든요. 그죠? 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요. 아무래도 금리 차가 역전이 돼 있으니까 이거니까 아 후달리는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상하이 봉쇄가 일어나요. 우리는 상하이 봉쇄라고 쓰고 중국의 성장 둔화라고 읽어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죠? 그럼 중국의 성장이 둔화가 됩니다. 그럼 중국의 성장이 둔화가 되면은 당연히 위안화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경기를 부양해서 성장을 다시 찍어 올려주면 되잖아요. 찍어 올려주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면 여기서 금리를 더 인하하거나 지준율을 더 인하해주면 이걸로 성장을 다시 한번 불씨를 탁
이게 튀겨줄 수 있죠. 네. 네. 이 점프 스타트처럼 그렇죠. 탁탁 튀겨줄 수가 있죠.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에서도 3월달, 4월달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 그러면 우리 추가로 이 LPR 금리라는 걸 더 인하하고 네. 지준율 더 인하할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던져요. 통화를 좀 더 완화적으로 유지할 거야.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놀란 거죠. 와 미국이 저렇게 세게 나오는데도 미국이 이렇게 금리 올리는데도 중국이 금리 인하하면서 성장을 부양하겠다는 저런 자신감을 보이는구나. 아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다. 얘네는 탄탄하게 이걸 유지할 수 있는 뭔가 여력이 있구나. 이제 이런 기대감을 준 거죠. 네. 근데 중국 이제 그럼 이제 밖에서는 아직 여기 사정을 몰라요. 근데 이제 딱 안으로 들어와 보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 중국에서 이제 회의하고 있는 거죠. 아 어떡하지? 미국 금리 너무 높은데 여기서 금리 함부로 내리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근데 정프로님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금리를 낮춰야. 아, 금리 낮추면 역전된 게 커지면 나중에 자본 유출 나올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이제 싸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준율을 낮출 때도 네. 지준율을 낮출 때도 되게 소심해져요. 금리를 인하할 때도 되게 소심해져요. 그래서 시장에서 4월 달에 중국이 금리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포기 금리 인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 뭐지? 아 그럼 지준율 인하하나? 원래 지준율을 한 번 인하하면 50bp씩 인하해요. 이제 BP라는 표현을 써도 다 이해하시더라고요. 네네, 옛날에 0.5%라고 이렇게 했는데 네. 50BP 이나 하거든요. 네. 여기서 어떻게 인하하냐면 25BP 이나해요. 찔끔 이나해요. 그럼 이걸 보면 느낌이 어때요? 우리는 고민을 한 거죠. 아 이게 그러면 성장도 부양해야 될 것 같고 너무 많이 금리차가 벌어지는 것도 막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25BP 찔끔 이나했는데 네. 그걸 딱 보면 시장에서 딱 봤을 때 아 이거 자신감의 결여다. 쓸 수 있는 경기 부양 카드가 크지가 않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가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중국이 지금 성장이 둔화되어 있는 것보다도 이걸 갖다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 여력이 있다는 게 훨씬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네. 여기서 25BP 인하를 때려버렸잖아요. 와 중국 후달리는구나. 이거 정책 많지가 않나. 이 통화 정책으로 쓸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의 여력이 별로다. 카드가 많지 않구나. 그러면 성장 쉽지 않겠네. 이 생각 나오죠.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보이냐면 얘가 크지 않다라고 보이면 그때부터는 양국 간의 금리차가 보여요, 눈에. 뭐야? 금리도 역전도 있고 성장이 세진 않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키 맞추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안화가 팍 하고 약세를 보이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시죠. 팍! 김프로님 건데. 네. 약세를 보이는 걸 딱 보시면요. 자, 보시죠. 여기 차트 한 번만 잠깐 네. 띄워주시면요. 네. 어떤 차트입니까, 이거는? 미국 네, 요건데 이거 잠깐 보세요. 요거 보시면 파란색 선이 미국 이게 이 5년짜리 금리 5년짜리 차트예요. 근데 보시면 파란색 선이 미국 금리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선이 중국 금리예요. 보시면 미국이 2020년도 7월 8월에 금리 저점을 기록해요. 10년 국채가 0.6%로 금리 저점을 기록한 다음에 그때부터 꾸준히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중국하고의 금리차를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이 빨간색 금리. 그래요. 중국은 경기 모멘텀이 계속 둔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니까 금리를 조금씩 좀 찔끔찔끔 낮추면서 이제 네. 대응을 한 거거든요. 쭉 금리를 인하하면서 내려옵니다. 근데 미국 금리 올라오는 거 보세요. 후악 하고 올라오죠.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는데도 시장 금리가 달려왔어요. 네. 이게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포워드 가이던스 때문에 그래요. 포워드 가이던스. 올릴 거다. 예. 앞쪽에서 가이드를 미리 주는 거죠. 으흠.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면 좀 이해가 안 되시니까 선반영 뭐 이렇게 네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선반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리가 확 하고 먼저 뛰어 올라가면서 역전시켜버렸죠. 으흠. 그죠? 근데 이게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중국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자 이게 중요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위안화가 보시면 예전에는 7.2개의 위안화를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었죠. 네. 회색선이에요. 요때는 6.3개의 위안화만 줘도 1달러를 살 수 있어요. 위안화 환율이 내려온다는 건 위안화가 강세란 얘기거든요. 보시면 미국 금리 올라가고 중국과의 금리 갭이 계속 줄어드는데도 위안화가 초강세죠. 아 이거 이례적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뭔가 있다. 성장을 부양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스텝이 꼬인 거죠. 네. 어? 별거 없네? 근데 두 개의 갭이 붙었죠. 그럼 어떻게 되죠? 팍! 뛰어 올라가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와 진짜 이게 이 뛰어 올라가는 속도가 그 2015년도 8월 이후에 이렇게 빠른 거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속도로 찍어 올리기 시작하는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위안화 환율이라는 게 네. 잠깐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나라가 자국의 통화를 절상으로 가져간다는 얘기는요. 통화가 절상이 되면 수출에는 안 좋지만 내수엔 좋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면 네. 수출보다는 내수로 성장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느 시장이나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죠. 네. 그렇죠.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경기가 안 좋으면 사고 싶을까요? 팔고 싶을까요? 팔고 싶죠. 그렇죠. 팔면서 돈을 쟁이고 싶지 빚을 내서 사고 싶지는 않잖아요. 경기가 안 좋은데 모든 나라가 똑같거든요. 나라나 사람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면 네. 모든 나라가 물건을 팔고 싶어요. 다른 나라에. 그러면서 그 나라의 부를 가져오고 싶어요. 다른 나라의 물건을 파는 거 어려운 말로 수출이라고 합니다. 그죠? 네. 수입보다는 소비를 키우는 것보다는 수출을 해가지고 먹고 살고 싶어요. 그러면 통화의 절상을 만든다는 건 내 나라 통화 강세를 가져간다는 건 수출보다는 내수를 선택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부분의 나라들이 수출을 좋아하다 보니까 다 팔려고 하지 살려는 사람이 없어요. 경기 안 좋을 때. 그렇죠. 그게 환율 전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딱 한 명이 강하게 나오면서 내가 사줄게. 다 덤벼. 이런 게 이제 미국이죠. 달러의 독야청청 강세를 만들어내면서 다 사주고 있잖아요. 네. 미국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치입니다. 와 이게 보면서 이번 그 3월달 데이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도 달러 강세죠.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요거는 또 이게 깊은 사연이 있어서 이러다 이제 FMC 얘기를 아예 못하니까 요건 지나가고요. 네.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는 그러면 위안화가 절상한 기조를 가져간다는 건 신흥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요. 신흥국들 입장에서는 수출 경쟁도 하지만 다른 신흥국의 물건을 사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중국이 그럼 위안화가 강세면 이제 예를 들어 한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경쟁을 해요. 이제 정프로님이 한국이고 제가 이제 중국입니다. 네. 그러면 원하는 약세인데 위안화는 강세면 정프로님 유리하죠. 그죠? 그렇죠. 수출 네. 경쟁할 때 그리고 정프로님이 생산한 걸 제가 사요. 네. 위안화가 강세면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살 수 있죠.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위안화 강세가 나쁜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위안화가 약세를 팍 보여요. 나도 약세! 딱 이렇게 되잖아요. 수출 경쟁할 때 빡빡해지죠. 두 번째는 제가 수입을 할 때 이제 한국에서 수입을 할 때 물건값이 뛰어버리죠. 수입 물가가. 이게 문제예요. 그럼 한국 입장에서 좋을 게 없죠. 그러니까 위안화가 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 시크릿 거래 흔들려요. 아. 그죠? 그러면 잠깐만 볼게요. 위안화의 약세라고 쓰고 그러면 결국엔 전 세계에서 소비를 해주는 세력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위안화랑 원화가 같이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이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네. 얘네가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는 네. 시장 환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관리 변동 환율제를 좀 써요. 어느 정도 시장 환율제라고는 쓰는데 굉장히 다양한 요인을 넣어가지고 약간 관리 변동 환율제 같은 느낌을 좀 많이 줘요. 네. 네, 그래서 어긋날 때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위안화 환율을 좀 많이 보려고 하고 네. 위안화가 원화를 따라가려고 한다기보다는 원화가 위안화를 이게 경제 규모의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겠죠. 예, 그런 건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잠깐 보시면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은 결국에는 중국의 소비가 줄어드는 거고 중국의 소비가 줄어드는 거는 전 세계적인 성장의 둔화를 의미하죠. 전 세계적인 성장의 둔화가 나타나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요. 그리고 이머징 국가들의 통화가 약세를 보이죠. 올해 들어가지고 굉장히 큰 수혜를 본 나라가 있습니다. 네. 어디냐면은 브라질이에요. 브라질은요. 올랐죠. 그렇죠. 원자재 수출도 하고요. 원자재 수출도 하고 농산물도 수출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딱 터진 다음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달러를 많이 벌게 되죠. 네. 잠깐 요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면요. 차트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 요게 빨간색이 달러 해외 환율이에요. 달러 해외 환율인데 자 보시면. 올해 1월 달부터 달러가 초강세였죠. 다 기억하실 거예요. 달러 초강세였죠. 그게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됐냐면 그 올해 연초에 1170원인데 지금 1270원이에요. 네, 네. 그죠? 그러면 해화라도 당연히 약세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때 보시면 요 빨간색입니다. 요때 해화라 환율이 1달러에 5.7 해화였어요. 5.7개의 해화를 줘야 1달러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달러가 초강세인데 확 내려가는 거 보이세요? 해아라가 4.6까지 찍힌 해아라 강세네. 네, 해아라 초강세죠. 초강세. 달러 대비로 강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원화 대비해서 엄청나게. 그렇죠. 그러니까 해아라 달러보다 해아라가 강하죠. 네. 근데 달러보다 원화가 약하죠. 그럼 달러 싹 지우면 원화 대비 해아라는 엄청 센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기록적인 강세를 보인 겁니다. 해아라가 이게 수출이 워낙 잘 되니까 달러가 막 들어오는 거죠. 채권을 샀었어야 되는데. 아, 이제 그거 좀 다른 일단 4개월이 지났으니까. 네. 아, 물론 이제 그 나라 통화액을 통화 표시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올해 1분기에는 좋았죠. 근데 네.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물려 네. 뭐. 근데 문제가 생기죠. 뭐냐면 위안화가 딱 약세를 보이니까 그렇게 강하던 해아라가 돌기 시작하죠. 해아라가 다시 팍 약세 전환하는 거 보이시죠? 요거 한번 보시면 네. 하나 더. 요 차트 보시면 구리 가격이 빨간색이 파란색이 위안화 환율입니다. 위안화 환율이 팍 튀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구리가 휘청하죠. 그러네. 이게 그래서 위안화 약세라고 쓰고요.
성장의 둔화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자재 시장에도 변동성을 높여주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을 볼 때 많은 분들이 공급 사이드를 많이 보세요. 근데 수요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공급이 빡빡해도 수요가 확 줄어들면 그때는 가격이 휘청휘청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나아져가지고 지금 유가가 안정됐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도 일정 부분 반영하면서 국제유가 135불까지 갔다 오늘 보니까 100불 정도 하더라고요. 여기서 위안화가 주는 영향도 일정 부분 있다라는 것들. 위안화 약세 국면에서 우리 한국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면 나쁜 면 다 있는 것 같은데. 2017년도에는 나쁘진 않았었으니까 이게 글로벌 전체적인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는 있는 거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특정 국면 제외하면 위안화 약세 국면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이 다 좋은데 전 세계 성장 다 좋은데 중국이 그냥 우리도 위안화 약세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케이스면 문제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국 버티고 하다가 등 떠밀려가지고 약세로 막 밀려 올려가잖아요. 그때 안 좋겠죠. 예, 이런 때는 좋은 2015년도가 그랬고요. 2015년 네. 16년도 그랬는데 아마 이제 저기 그때 당시 차트 보실 수 있는 분들은 2015년도 한 8월 11일부터 해가지고 2016년도 2월 16일까지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 그때 위안화 환율 움직임하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원달러 그다음에 맞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움직임 좀 같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2016년도 초에 굉장히 흔들리고 네네네 그 위안화 위기가 굉장히 있었죠. 약세였죠. 네 그렇죠. 당시에 네, 그때 당시 30달러가 예 네. 30달러 무너졌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너무 많이 가면 네, 끝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위안화 환율이라는 게 성장하고 그다음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 네. 그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서론이고 본론. 아 예. FMC. 네. 예. 제가 몇 분까지 하죠? 50 한 4, 5분? 아 오늘 망했네요. 15분 안쪽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예. 하는 데까지 해보죠. 예. 네. 열심히 해보죠. 예. 이거 그러면 이왕 저기 위안화 얘기하다가 이게 좀 많이 좀 저도 스텝이 좀 꼬였으니까요. 요 얘기만 좀 하나 좀 칠판 쓰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이게 요즘 이 질문 많이 하세요. 어떤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시냐면 이 질문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미국 금리 인상을 하면은 결국에는 미국의 성장이 어떨까 이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미국의 성장이 어떠냐 이것보다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금리 인상했었을 때 이머징 시장의 성장이 어떤지는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이머징 시장들 중에서 어떤 국가들을 특히 보셔야 되냐면 달러 페그제를 쓰고 있는 국가들이 있어요. 홍콩 같은데? 그렇죠. 달러 페그제라는 건요. 달러화하고 가치가 똑같이 움직여요. 그러면 달러 페그를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달러하고 똑같이 가치가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미국이 금리를 0.5%를 인상해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쪽 나라는 달러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나라인데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는데 이쪽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돈이 절로 가죠. 그렇죠. 돈이 절로 가죠. 그럼 이 나라 통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려고 하니까 이 나라 통화가 약세잖아요. 그런데 네. 달러하고 가치 똑같이 움직여야 된다면서요. 그러면은 이 환율 방어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팔아가지고 계속 버티는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버틸 수가 없으니까 달러 페그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거의 반자동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같이 올려요. 그만큼 금리를 인상해요. 뭐 그렇겠죠. 그래서 요번에도 홍콩이 0.5% 금리 인상을 같이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달러 페그제의 문제는 뭐냐면 통화 가치의 안정을 담보하는 건 맞아요. 통화 가치가 안정이 되니까 참 좋은 건 맞는데 문제가 이런 이제 달러 환율이 안 움직이니까 수출할 때 훨씬 유리하잖아요.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도 환율이 안 움직이니까 환의 안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때 단점이 되냐면 미국이 예를 들어서 금리를 인상합니다. 근데 미국은 홍콩을 보고 인상할까요? 아니면 미국 경기를 보고 인상할까요? 미국 보고. 당연히 미국 보고 인상하죠.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데 홍콩은 요거 따라서 인상을 하죠. 홍콩은 자국의 상황을 보면서 인상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보면서 인상해요. 네. 그럼 미국의 미국하고 홍콩하고 성장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경우 있잖아요. 미국 성장은 정말 탄탄한데 금리 인상을 해도 버틸 만큼 탄탄한데 네. 홍콩이라든지 그 다른 국가들은 그만큼 탄탄하지 않으면 이럴 때 문제가 생기죠. 이럴 때는 금리 인상이 쥐약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네, 네. 예,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미국 금리가 되게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때 이제 홍콩 시장들도 조금씩 좀 흔들리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사 하나만 좀 저기 가져왔는데 기사 하나 네. 좀 띄워주세요. 그거 보시면 네. 예.
네, 여기 이제 기사 하나 띄워드리면 이런 네. 것들을 제 생각에는 좀 읽으실 때 좀 이렇게 체크를 좀 하시면서 보시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기사입니까? 여기 보시면 네.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어느 정도는 금리를 인상하려고 해요. 근데 맨 밑에 보시면 달러 그 빨간색으로 제가 줄을 그어놓은 게 있습니다. 달러 페그제를 쓰는 달러 연동 환율제를 쓰는 홍콩,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등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다. 자, 그러면 우리 0.5%면 빅스텝이라고 하죠. 물론 이제 요즘 자이언트 스텝 나오면서 빅스텝은 의미가 없어진 것 같지만 네. 이 자이언트 스텝, 이 빅스텝도 이런 미국이 22년 만에 처음이면 얘네들도 처음이지 않을까요? 이 그러면 경기가 미국만큼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 금리 인상이 사실은 부담이 되는 국가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때에는 이머징 국가들의 상황도 같이 좀 애둘러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 정도 말씀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네. 예, 이머징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좀 하고 예, 아 그리고 진도가 너무 느리죠. 자, 어떻게 진행 할까요? 계속 해보세요. 아, 네. 아, 네. 하는 데까지 해야지 뭐. 제가 아, 예, 지금 이게 이번에 FOMC 얘기를 네. 좀 해드릴게요. 이게 되게 저 다시 칠판을 좀 쓸게요. 네. 아, 이게 제가 스텝이 꼬였는데 이번 FOMC에서 네.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몇 가지 현상 바뀐 현상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번에 FOMC에서의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중립금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중립금리는 뭐냐면 이 중립금리 딱 상황이 되면은 물가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은 아주 안정적인 금리예요. 정말 적절한 금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따뜻하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그 적정한 온도 있잖아요. 22.37도 뭐 이런 거. 그 온도가 됐을 때 모든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 아름다운 금리가 있습니다. 그게 중립금리예요. 그게 얼마죠?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 파월 의장의 꿈에 레너 의장의 눈 속에 살아있는 그런 생각만 나는 금리예요. 그런 아름다운 금리예요. 어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딘가에 있는 파랑새, 그 파랑새 같은 금리예요. 네. 근데 그걸 찾고 싶은 거죠. 이건 이제 찾고 싶은 건데 중립금리 이제 그런 건데 이 중립금리 때문에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네. 이게 누구하고 싸웠냐면 또 그 유명한 블라드가 여기서 또 등장해요. 아 이분은 진짜 아, 근데 이분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좀 멋있는 거 한번 하셨어요. 이 블라드가 이게 이제 이쪽이 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외에 이제 디아더스죠. 비둘기파가 있죠. 이거 이제 둘이 싸우는 거예요. 17-1로 싸워요. 근데 블라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테이퍼링 제일 먼저 하자고 했고 연내 테이퍼링 얘기했고 금리 인상하자고 하고 50bp 얘기하고 막 이번에는 어떤 얘기했냐면 중립금리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들 컨센서스가 뭐냐면 일단 중립금리까지 우리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지금 현재는 0.25에서 0.5인데 이번에 인상하기 전 중립금리를 어느 정도 보냐면 2.5에서 2.75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 인상을 하자. 먼저 이 정도 중립금리까지 인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빠르게 가자.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조금 기다린 후에 상황을 봐서 추가로 인상을 하자. 만약 필요하다면 이게 이제 비둘기파의 주장이에요. 이게 비둘기파의 주장. 왜냐하면 중립금리까지 가려면 중립금리까지 안 가면은 너무 완화적인 거잖아요. 오히려 그죠? 그 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중립금리까지는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비둘기파 입장. 네. 와 블라드 총재가 이 사람은 말싸움하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딱 들어보시죠. 다들 오해하고 계신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가 오해죠? 라고 하니까 자 들어보십시오. 중립금리는 물가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아름다운 금리입니다. 그렇죠? 맞죠? 지금 현재 물가가 8.5%입니다. 맞죠? 네. 내려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내려야죠. 그러려면 중립금리 위로 올려야 됩니까? 중립금리까지 가야 됩니까? 중립금리까지 가면 유지하는 거죠. 이 위로 끌어올려야 잡아 내릴 거 아니에요. 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는 내려야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내려야죠. 잡아 내려야죠. 네. 맞죠. 그럼 중립금리 위로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네요.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중립금리 위로 가려면 그래서 블라드가 뭐라고 하냐면 3.25에서 3.5까지는 가야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올해 초에 지금 이번에 금리 인상 0.5 하기 전에 0.25에서 0.5였잖아요. 아 이거 밴드로 놓으면 복잡하니까 이거 지울게요. 앞만 놓고 갈게요. 네. 언더밴드만. 그러면 3% 더 올려야 되거든요. 연내.
그러면 25BP씩이 몇 번이죠? 잠깐만요. 12번이죠. 12번 인상해야 돼요. 네. 근데 FOMC가 요번까지 포함해서 5월, 6월, 7월, 9월, 11월 이렇게 6번 남아 있어요. 6번 남아 있는데 12번 인상해야 되잖아요. 그럼 50BP씩 매번 6번을 인상해야 돼요. 계속해야 되네. 예. 네. 그러면 이렇게 까는 거보다는 한두 번은 임팩트를 주는 게 좋지 않겠어? 1994년에 이렇게 한번 임팩트를 줘 가지고 성공한 적이 있어요. 뒤에 오히려 많이 안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압을 하자. 그래서 중립금리 위로 올려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75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심심한데 75 올려볼까? 이게 아니라 중립금리 위로 끌어올리려면 스케줄상 모자라니까 75로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던 게 블라드 총재의 얘기예요. 네. 근데 자 이제 그래서 요게 요번 FOMC에서 요거 갖고 이제 싸울 거라고 생각을 했죠. 첨예하게 싸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도 와 이걸 뭘로 막지? 이 블라드 이 아저씨를 뭘로 막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이번에 파월이 이제 요거 어떻게 막았냐면 한번 이 들어보세요. 요거 들어온 거 어떻게 막았나? 첫 번째는 파월이 이제 기자회견 때 뭐라고 하냐면 중립금리에 대한 코멘트를 줘요. 네. 뭐라고 하냐면 중립금리는 2에서 3% 사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얘기를 해요. 아 렌즈를 열어버렸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거죠.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블라드고 제가 이제 파월이에요. 딱 얘기하시는 거죠. 중립금리 위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3.25에서 3.5까지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시 물어보는 거죠. 중립금리가 얼마입니까? 2에서 3.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2.5에서 2.75 정도 증거가 있나요? 증거.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는데. 어 그건 넓게 봅시다.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죠. 그럼 2.25도 중립금리보다 높을 수 있잖아요. 2.5도 중립금리보다 높을 수 있잖아요. 와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중립금리가 뭡니까 이걸로 치고 들어간 거죠. 블라드 입장에서도 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논리가 부족하잖아요. 중립금리라는 컨셉 자체를 치고 들어온 거죠. 그 얘기는 자기 마음대로로 안 돼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들어온 거예요. 이거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50BP 인상에 QT 패키지가 나온 거잖아요. 양적 긴축 패키지가. 사실 우리 이게 다들 지금 빅스텝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다 해석을 하시잖아요. 아 빅스텝은 뭐 아주 가벼운 거 왜냐하면 자이언트 스텝을 던져서 그래요. 네. 아 이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 두 개 패키지 던지는데 50BP 인상은 22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래요. 양적 긴축도 사실은 17년도보다 두 배 빨라요. 이 두 개를 동시에 던진 적이 없거든요. 이 두 개를 동시에 던진 적은 제가 봤을 땐 처음이에요. 사상 최초. 이거 자체도 부담스러운데 아 좀 천천히 갑시다. 그 다음에 이번에 PCE 물가가 살짝 고개를 숙였죠. 조금만 기다려보면 어때? 이 세 가지가 같이 붙어가지고 블라드가 알았어요. 50BP의 양적 긴축 패키지 찬성.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블라드가 중립금리 위로 올리자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억제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둘기파 콜. 요건 맞아요. 비둘기적인 건 맞는데 요거 하나만 좀 들려드릴게요. 아 이게 요거 하나만 들려드릴게요. 이게 파월이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비둘기파 콜인 건 맞는데 여기서 이제 파월이 이제 그 했던 얘기가 이제 하나 있어요. 이제 이 파월이 어떤 식으로 항상 하냐면 3월달 FOMC 때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25BP 올리냐 50BP 올리냐 이거 갖고 싸웠거든요. 50BP 센 거야. 근데 요거 딱 끝났는데 25BP 인상을 하니까 시장이 세게 돌렸어요. 시장이 세게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4월 초에 이미 50BP 인상을 거의 기정 확실하게 돼요. 네. 그래 50BP 받아줘야지. 근데 이것도 두려운데 4월 6, 7일 날 브레이너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준 의사록이 발표가 되는데 이때 뭐가 나오냐면 깜짝 양적 긴축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같이 나오는 거야 해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되게 이제 긴장되는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이게 와 5월 달에 75BP 얘기까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완전 이제 패닉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50BP의 양적 긴축 패키지도 엄청 센 거예요. 네. 아주 좋은 선물, 진짜 센 선물, 아주 매운 선물 세트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스며들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75BP를 던지는 거죠. 75BP 할까? 그런 거죠. 헉, 제발! 알았어. 50에 양적 긴축 줄게. 그러니까 시장이 와, 비둘기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예전부터 커뮤니케이션 할 때 좀 기가 막힌 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갑자기 연내 테이퍼링 딱 던진 다음에 연내 테이퍼링 하면서 막 놀라잖아요. 그럼 뭐라고 네. 하냐면 대신에 금리 인상은 아주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천천히 진행할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럼 금리 인상 이렇게 뭔가 달래주는 걸 항상 줬거든요. 네. 이 패턴이 너무 많이 반복됐어요. 연내 금리 인상은 하는데 많이는 안 올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항상 뒤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50BP의 양적 긴축하는 대신에 75BP는 천천히 볼게 이렇게 이제 달래주는 방식으로 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이제 너무 이제 식상한 거죠.
그래서 파월이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잘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요번에 한번 휘청이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런 겁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50BP의 양적 긴축 때린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걸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어쨌든 오늘도 네. 이제 그래도 결론이 있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막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그래서 연준은 금리를 얼마나 오래 올릴까일 것 같은데 우리 부부장님 보실 때는 어떻게 앞으로 올릴 거라고 혹시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 요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요거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이게 금리를 초반에 많이 올리잖아요. 초반에 많이 올리면 뒤에서 많이 안 올려도 돼요. 초반에 많이 올리면 물가를 제압할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럼 뒤에서 많이 안 올려도 돼요. 그런데 앞에서 금리 인상을 버벅이면서 하잖아요. 그럼 뒤에서 금리 인상을 되게 세게 해야 돼요. 94년도에는 팍팍 올렸거든요. 그래서 3에서 6%까지 3% 있던 걸 6%까지 딱 1년 만에 올려버려요. 물가 금방 제압을 해요. 95년부터 미국 경기가 엄청나게 좋아지기 시작을 해요. 94년 좀 쩔다가. 근데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04에서 06년도에는요. 0.25씩 금리를 인상해요. 17번 인상해요. 2년 동안. 이렇게 찔끔찔끔 올리잖아요. 답이 없어요.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앞에서 세게 당겨주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장에서 해석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뭐냐면 파월이 되게 비둘기적으로 행동하잖아요. 이랬더니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 와, 이 비둘기적이면 이 물가 못 잡겠네. 그러면 나중에 더 세게 가겠네. 더 매파적으로 가겠네. 이렇게 하면서 시장이 흔들리는 거죠. 이거 한번 잠깐 보시면 프레임워크가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 프레임워크 보일게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바이 더 딥의 프레임워크입니다. 바이 더 딥의 프레임워크는 이렇게 갑니다. 바이 더 딥의 프레임워크에서는요. FOMC, 이거 밀리면 사자죠. FOMC, 모든 FOMC는 호재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비둘기예요. 오, 그러면 호재. 매로 나오잖아요. 그럼 매가 나오면 경기가 둔화가 되면서 결국에는 비둘기로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호재. 그러면은 비둘기든 매든 상관없어요. FOMC는 호재예요. 이게 바이 더 딥의 프레임워크예요. 근데 지금 이게 바뀐 거죠. 이게 들어오게 되면 얘기가 바뀌어요. 왜 바뀌냐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매로 가면 으악 하고 울죠. 그죠? 근데 비둘기로 가잖아요. 비둘기로 가면 어? 물가 못 잡네. 그럼 또 그러면 더 매가 되겠네. 울죠. 그러면 매든 비둘기든 매가 돼서 울어요. 지금 프레임워크가 바뀐 거거든요. 이러면 지금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현재 상황은 B라는 말씀이세요? 현재 상황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확실히 넘어왔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요번에 FOMC 이후에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1월 3월 FOMC가 끝난 다음에 항상 주가가 세게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요번에 이제 판이 조금은 좀 다르게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올랐다 갑자기 급락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시장 참여 자세를 조금 다르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충분하면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요거 한번 보충 설명하라 한번 나올게요. 제가 앞에서 위안화 하다 망했어요. 위안화 그렇게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혼자 또 필 받아가지고 길게 하다가 요거 일단 그래서 이게 짧게 얘기해드리면 굉장히 큰 오해를 좀 많이 살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또 나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쟁쟁이쇼 끝나고 하면 안 돼? 아 제가 일정이 하나 있어서. 일정이 있어서?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 아, 언제 한번 또 저희가 저녁 시간이라도 빨리 하여튼 모셔서 쉽게 되는 대로 뒤에 이야기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조만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이 또 얼마만입니까? 1년 반만인가요? 아니, 그 정도 됐습니다. 1년 정도 됐습니다. 저 있네, 저기. 네. 바로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을 또 쓰셨습니다. 아, 네. 예, 40년 만에 돌아온 역대급 인플레, 넥통장을 지키는 공부는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글로벌 경제 전문가인 베스트셀러 작가 오건영이 읽어주는 인플레 시대 생존 투자. 이번엔 제목이 좀 다르네. 부의 시나리오 이런 게 아니네. 아, 그렇죠. 예, 이번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질문도 많으시고 저도 고민한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담아봤습니다. 아, 그거는요. 시크릿 라이브러리. 예, 그거 이제 브록인데요. 그 브록 책에는 제가 좀 많이 참고하는 자료 같은 것들 있죠.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좀 보시면서 공부도 좀 하실 수 있게. 물론 이제 제가 뭐 대단한 사람 아니지만 저는 어떤 걸 많이 봤었는지 참고하시라고 그런 내용들은 좀 같이 담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부장님과 함께.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건영 부부장님 오늘 아침도 부족한 시간 그래도 열심히
하나라도 더 전해주시려고 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조만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오건영 부부장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I에서 살인은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